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울라스 끝나고 지금 힐링하는 겸 사탈도 협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제일 꺼려한다는 스카이 테란 해보려고 해요. 스카이 테란은 배틀이 원래 최장병이거든요. 지메일하면 네, 배틀 빼고 바이킹하고 벤시 그리고 메딕으로 구성된 부대로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강합니다. 네. 노버 벤시에 비해서는 별로지만, 네. 바이킹 익스플로시 데미지라 상당히 강력하고요. 사거리도 길어서. 그리고 뭐 거의 지대 공이 다 가능하거든요. 볼까요?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는 상병 패러다임. 사령관님,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모니 도시 곳곳에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어마어마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 나랑 파편들을 충격 먹을 거예요. 제거해야 합니다. 스카이테라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커먼트 여러 개 있는 캐릭터도 있어서 그때 그럴래. 말이 안 보면 굳이 막 파워크가 필요 없거든요.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아, 생각보다 말이나 뽑으면은 미네랄 막 한꺼번에 왕창 킬 필요도 없거든요. 대충 해도 되겠네. 근데 가스는 좀 빨리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죠. 자, 가스 지어줄게요. 빠르네. 자, 슬슬 포기하자. 자, 대기만 뽑고 그냥 딱 봐도 광물이 충분히 건설로만 준비 완료. 곧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번에는 광고가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박혀가지고. 제가 막아야 될것 같은데요. 미리 쳐야 돼서 까먹었나? 맛이 갔어요 지금. 1템 돌았으니까 잡아야겠죠. 지점 바깥쪽에서 공허의 파편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히페리온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두 준비해라. 더 이상은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의무감 업그레이드보다는 빠르게 아마도 가고 공터 오는 건 배틀을 나한테 가고 건설로가 준비 완료. 히페리온 좀 나가줘야겠네. 상품 암호 사령장,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뭔 일 있어요?
집중 포화를 막고 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신호 수신 중.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통신 상태 이상. 통신 전체 가능. 여기는 보러. 여기는 히페리. 스카이젠 작전을 계속하시죠. 조금 더 쉴 시간을 안 주는군요. 메시온 처리해야 할 공허의 파편들이 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적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 공허의 파편이 또 하나 파괴됐습니다. 망각으로 사라져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업그레이드 완료. 공허의 파편이 제거됐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좋았어. 하나 처리했다. 공허의 파편 다수가 감지됐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적이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업그레이드 완료. 한바탕 쓸어볼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해적놈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노략질을. 개인적인 요청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저들을 모조리 처치해 주십시오.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골칫거리가 하나 줄었군. 당연히 그래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이제 한 무리의 파편만 남았습니다. 저것들을 먼지로 만들어버리고 이 싸움을 끝내시죠.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이걸 힘들게 갈 필요가 없죠, 저는. 이거 힘들게 힘들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 맞죠. 미랄 나와두니까요. 파악을 줄게요. 미랄 나와두니까요. 알아서 가겠죠. 미사일 포대 나와서 일직선 유닛들한테는 상당히 텐션을 줄 수 있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또 하겠나요? 아,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볼. 메딕 같은 경우는 짐 레이너 메딕은 기계 윈터치라 쓰여있어요. 유용합니다. 저 몹쓸 해적놈들이 오늘 뜻밖의 횡재를 하게 생겼습니다.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멋지게 파괴하셨군요. 좋아, 목표를 처리했다.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이게 무슨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들이 움직인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얘는 다 죽어도 이제. 대리원을 불러야겠어. 아니, 정호의 파편은 또 하나 파괴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자. 모두 잘해줬다. 그러나 자만해선 안 된다. 어휴, 잡았는데. 저게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이었습니다. 보시는 이제 안전하게 빨리 보겠나? 잘 들어라, 아몬. 이게 보너스 임무가 클리어가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어, 빨리 깨서. 그것도 그냥 1초 차이로. 볼까요? 보너스 임무가. 그쵸, 하나가 안 깨졌죠. 예. 어쩐지. 어쩐지 경험치가 좀 부족하더라. 보라조는 뭐 공허조에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제일 좋은 건 해적선하고 암기가 효율이 최고긴 하죠. 그래서 공허 폭격기가 모인다면 추정 미사일을 연속으로 한 세대 맞아가지고 다 싹 다 녹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좋죠.